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언어와 의미의 17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제9장 문장 의미론의 필요성과 연구 대상입니다. 자, 언어와 의미의 제9장입니다. 9장에 있는 문장 의미론의 필요성과 연구 대상을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79페이지를 펼쳐서 본격적으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179쪽입니다. 자, 의미라는 것은 이제 다양한 언어 단위에서 나타나겠죠. 의미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예, 단어 차원에서 나타난다고 할수 있지만, 이 단어가 모인 문장 단위에서도 다양한 의미가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 의미론의 필요성인 9.1을 먼저 보면요. 이 문장이라는 것은 생각을 전달하는 단위다. 그렇죠? 그 무언가를 말하고자 할 때는 문장을 통해서 이야기하죠. 뭐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든가 이런 문장이 있겠죠. 근데 이제 그 문장은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어쨌든 이제 완결된 하나의 생각을 드러내겠죠. 문장이라는 게. 자, 그래서 문장에서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이제 문장의 의미가 구성하고 있는 단어들의 의미합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문장이 단어들의 결합으로 구성되지만 그것이 결합되는 그 방식에 따라서 매우 의미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밑에 1번에 문장 나왔죠. 문장은 단어 1, 단어 2, 단어 3, 단어 N까지 갑니다. 그래서 1의 도식은 문장이 여러 개의 단어 1, 단어 2, 단어 3, 단어 N이 결합한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 문장의 결합이 이와 같은 거라면 문장의 의미는 따로 연구할 필요성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문장을 구성하는 각각의 단어들이 가진 의미를 알기만 하면 그것을 합해서 자연스럽게 문장의 의미도 알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다. 맞죠? 근데 문장의 의미라는 것은 이제 단어가 가진 의미를 단순히 더하는 것만으로는 파악이 되지 않는다. 자, 2번의 기역, 철수가 영희를 불렀다. 이거는 이제 철수, 그다음에 가는 주격조사예요. 영희, 다음에 를은 목적격. 그렇죠? 우리가 가와 를은 뭐 쉽지 않습니까? 철수 가니까, 그다음에 를이니까, 요거는 이제 주격. 그리고는 목적격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역의 문장은 이 니은처럼 다섯 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다섯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면 기역의 의미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철수가 영희를 불렀다는 다섯 단어의 의미를 다 알고 있다고 해서 기역의 의미를 곧바로 알 수는 없다. 이 단어들이 아무렇게나 결합한 게 아니라 기역의 문장을 만드는 데 필요한 규칙에 따라 결합이 된 거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밑에 3번 이제 얘가 그런 거죠. 영희가 철수를 불렀다. 이러면 다르죠. 철수가 영희를 부른 거하고 또 가철수 불렀다 를영희. 이러면 또 이제 막 뒤죽박죽으로 섞여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또 의미가 달라진다. 그런 이야기가 이제 쭉 써놨습니다. 181쪽에 문장 의미라고 놨죠. 그러니까 문장 지금 다시 교재를 보시면 여러분 교재에 문장이라는 게 179쪽이에요. 1번 그거는 단어 1, 단어 2, 단어 3, 단어 N인데 문장의 의미는 같지 않다는 거예요. 단어 1 의미, 단어 2 의미, 단어 3 의미, 플러스 단어 N 의미와 같지 않다. 이렇게 표시된 것, 181쪽에 이렇게 표시된 것은 같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4는 문장의 의미가 그것을 구성하는 단어들의 의미학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의 의미에 대한 연구가 단어 자체에 대한 연구와 구별될 필요가 있음을 뒷받침한다는 겁니다. 또 문장의 의미론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는 181쪽입니다. 문장의 구조와 의미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문장의 구조와 의미의 상관관계. 이건 이제 서로 관련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장의 의미는 단어들의 의미학과 다르다. 거기 밑줄 있어요. 두 번째 단락 둘째 줄. 문장의 의미는 단어들의 의미학과 다르다. 그러한 차이는 문장의 의미가 그것을 구성하는 단어들의 결합 구조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장의 구조에서 비롯된 의미 차이는 2 기역과 3 기역처럼 2번의 기역, 철수가 영희를 불렀다. 3번의 기역, 영희가 철수를 불렀다. 이제 그걸 이제 결합 순서를 바꿀 수도 있죠. 근데 미묘한 경우도 있다. 철수가 영희를 불렀다와 영희가 철수를 불렀다는 다르죠. 주체가.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 도둑이 경찰을 잡혔다. 이건 다 같은 거죠. 그 위에 있는 걸 능동문이라고 하고요. 밑에 있는 걸 피동문이라고 그래요. 피동문이라는 것은 이제 동작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능동, 피동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 어느 경우에나 경찰은 도둑을 잡은 주체이며 도둑은 경찰에게 잡힌 대상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두 문장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 기억에서는 주어가 넘겨보세요. 경찰이어서 목적어인 도둑을 잡는 행위의 동작주. 동작주란 건 동작의 주체라는 뜻이에요. 지금 182쪽으로 갔고요. 거기 이제 첫째 줄에 동작주. 무슨 동작의 주체. 이걸 동작주라고 합니다. 니은에서는 주어가 도둑이어서 잡히는 행위의 동작주죠. 잡히는 거죠. 그래서 니은에서는 주어인 도둑이 의도적으로 경찰에게 잡히는 경우까지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잡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세밀한 차이. 그 다음에 문장 가운데는 오와 반대인 경우도 있다. 표면적으로 볼때 결합 방식이 같은 문장이 서로 다른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6을 보자 이거예요. 영희는 철수와 선생님을 만났다. 겉으로 보면 하나의 문장인데 이게 이제 의미를 잘 보면 영희와 철수가 함께 선생님 만난 것인지 아니면 영희가 철수와 선생님 두 사람을 만난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의미의 차이는 철수가 문장의 다른 요소들과 가지는 통사적인 관계가 다를 수 있다는 데서 의미한다는 거죠. 철수는 영희와 함께 주체로서 선생님을 만날 수도 있고 영희가 만난 두 명의 대상 가운데 한 명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밑에 기읍, 7번의 기읽을 보세요. 영희는 철수와, 이건 이제 영희가 철수와 함께 선생님을 만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182쪽에 이렇게 보면 영희는 철수와, 이게 이제 같은 주체를 이야기한 거죠. 이렇게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을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희는 철수와 선생님을 만났다. 자, 거기 183쪽을 가보시죠. 183쪽을 보면. 자, 183쪽에서는, 자, 영희는, 이건 이제 철수와 선생님물이죠. 철수와 선생님물. 두 대상을 만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밑에 영희는 다음에 철수와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알수 있죠.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읽을 때는 뭐 만약에 영희는 철수와 띄고 선생님을 만났다 하면 영희와 철수가 같은 대상인 거고 영희는 띄고 철수와 선생님을 만났다라고 하면 영희가 철수와 선생님을 만났다는 뜻이 되겠죠. 그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83쪽에 그두 번째 단락 마지막으로 거기 또 밑줄 좀 주세요. 다음에 문장 의미론을 연구해야 하는 이유는 문장의 구조적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각각의 단어들의 의미보다 단어들이 이루는 구조의 의미가 중요하다. 문장에 담겨 전달된 의미를 알고자 할때 우리가 주목하는 1차적인 의미는 개별 단어의 의미가 아니라 그 문장의 구조가 나타낸 의미라는 거죠. 이쪽 전체적인. 자, 철수가 영희를 불렀다. X가 Y를 Z하다. 철수를 X로, 철수 동그라미하고 X라고 써보시고요. 영희 동그라미하고 Y라고 쓰시고요. 불렀다를 이제 Z라고 써놓으세요.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그래서 기읍의 문장이 나타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8, 니은과 같은 우리말의 구조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기읍의 문장은 주어 X와 목적어 Y 및 서술어 Z로 이루어진 구조다. 주어와 자, 목적어 그리고 서술어로 사용된 단어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이러한 구조로부터 우리는 누군가가 누구를 어찌하였다라는 이 문장의 구조적 의미를 이제 추출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체에서 핵심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때문에 이제 구와 같은 문장이 8과 비슷하다. 개가 사람을 물었다. X가 Y를 Z했다는 거죠. 영희가 책을 읽는다. X가 Y를 Z한다. 다운이가 물을 마신다. X가 Y를 Z한다.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죠. 의미는 같다. 그런 이야기고요. 자, 185쪽에 10번에다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문장 의미론의 필요성에 이제 정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장의 의미는 그것을 구성하는 단어들과 의미와 단어들의 의미와 다른 고유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니은, 문장의 의미는 그것을 구성하는 단어들이 결합하여 이루는 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디귿, 문장의 의미는 단어들의 의미보다 단어들이 이루는 구조적 의미가 더 중요하다. 라고 있어요. 그래서 기읍, 니은, 디귿을 잘 보시고요. 문장 의미론의 연구 대상을 보겠습니다. 문장 의미론의 연구 대상은 이 단어의 결합체에서 드러나는 의미 현상이다. 이랬죠. 그래서 단어의 의미를 연구하는 것이 어휘 의미론이다. 어휘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휘 의미론이라면 쓴 거죠.
단어들의 결합체, 즉 구성의 의미를 다루는 분야가 문장 의미론이다. 맞죠? 그래서 구성에는 구와 절, 그리고 문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장 의미론의 연구 대상은 문장만이 아니라 구나 절의 의미까지도 포함한다는 거예요. 문장 의미론은.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쓰는 거고요. 자, 문장의 보편적 의미 특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86조. 자, 186쪽에 이제 보시면, 그래서 이제 이 의미의 특성이 첫째 줄에 단어의 고유한 의미가 아니라 같은 문장을 구성하는 단어들 사이의 상관관계. 상관관계라는 것은 서로 관련이 되어 있는 관계다. 이걸 여기가 상관관계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발생하는 특성이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그런 특성 가운데 이제 어떤 언어의 문장에서든지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이런 특성이 문장의 보편적 의미 특성이다.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 문장의 보편적 의미 특성, 기읍, 한 문장의 의미 특성, 항진성, 모순성, 변칙성, 중의성이 있고요. 문장 사이의 의미 특성은 동의성, 모순성, 함의 전제가 있어요. 그래서 기억에 보이는 특성은 한 문장이 가질 수 있는 의미 특성이죠. 11 니은은 둘 이상의 문장 사이에 발견된 의미 특성이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순성의 경우는 한 문장 안에서도 발견되지만 문장 사이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자, 항진성부터 보면요. 항상 참이다. 이 항진이라는 말 자체가 항상 진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186쪽에 나오는 항진성이라고 쓴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참인 특성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홍길동은 홍길동이다. 홍길동은 사람이다. 이렇게 나왔죠. 기읍은 동어 반복이죠. 우리가 나는 나다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워시워 중국에서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은 거죠. 홍길동은 사람이다. 기읍은 동어 반복 참이죠. 이러한 문장은 상황이나 다른 문장에 도움이 없다면 별다른 기능을 하지 못해요. 니은의 경우도 참이죠. 홍길동이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읍보다 다양한 정보를 이제 줄 수가 있는 거죠. 홍길동은 홍길동이라는 어떤 다양한 정보가 없죠. 187쪽의 모순성을 보겠습니다. 모순성. 이거는 이제 항진성과 달리 거짓이라는 거죠. 그의 오빠는 여가수다. 여기 보세요. 187쪽에 보면 오빠는 남자잖아요. 남자인데 여가수가 될 수가 없잖아요. 모든 합격자가 떨어졌다. 합격자인데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모순성이다. 이런 얘기. 자, 그 다음에 모순성은 그런데 문장과 문장 사이 의미관계에서 나타난다. 차가 갑자기 멈췄다. 그 차는 달린 적이 없다. 차가 갑자기 멈췄는데 그 차는 달린 적이 없다. 기읍, 니은의 문장은 서로 모순적인 의미죠. 모순적인 의미를 나타낸다. 기읍차는 차가 멈추기 위해서는 니은과 달리 먼저 움직이고 있어야 했기 때문에 멈췄겠죠. 따라서 논리적으로 연결이 불가능하다. 디귿처럼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 연결해 보면 이들의 모순성이 더욱더 분명해진다는 거죠. 그렇죠? 멈췄는데 달린 적이 없다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변칙성이라는 것은 모순성처럼 이제 항상 거짓이 되는 관계는 아니지만 서로 용인될 수 없는 의미의 결합 구조를 보이는 문장의 특성을 변칙성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무슨 넘어가서요. 188조. 초록빛 생각에 맹렬히 잠잔다. 시계의 다리가 모자를 신었다. 말이 안 되죠? 초록빛 생각이 이런 건 시적인 표현에서는 쓸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일상적인 말에서는 쓸 수가 없죠. 그래서 모순성은 문장 구성 요소 사이의 본질적인 의미 속성이 188쪽입니다. 불일치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초록빛 생각, 맹렬히 잠잔다. 또 시계의 다리, 모자를 신다. 불가능한 결합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건 어색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에서 이제 쓸수 있는 그런 어떤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을 이제 변칙성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특징이 아니라는 거죠. 중의성이라는 건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갖는 거죠. ambiguity라고 하죠. ambiguity. 그래서 MB라는 말 자체가 둘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매하다는 거죠. 친구가 보고 싶은 사람이 많다. 이거는 이제 보세요. 친구는 많은 사람을 보고 싶어한다는 뜻도 있고 친구를 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다는 뜻도 있다는 거예요. 16은. 그러니까 친구라는 게 주어가 될 수도 있고 목적어가 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친구가 주어로 해석되면 기읍이고 목적으로 해석되면 니은이다. 그래서 이게 중의성이다. 이런 얘기고요. 동의성.
189쪽. 서로 다른 문장이 같은 의미를 가지면 동의성이라는 거예요. 같은 의미. 그래서 이제 능동과 피동에서 쓰이죠. 철수가 영희를 보았다. 능동이고 영희가 철수에게 보였다. 피동이죠.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능동과 피동. 그다음에 동호가 민수에게 책을 줬다. 민수가 동호에게 책을 받았다. 이것도 동의성이죠. 동호가 민수에게 책을 주니까 민수는 동호에게 책을 받았겠죠. 자, 그 다음 넘겨보세요. 190. 함이라는 것은 이제 함축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두 문장 사이의 논리적인 의미 관계를 바탕으로 파악되는 문장의 의미 특성이고, 문장의 의미를 각각 P와 Q라고 할 때, P가 참이면 Q도 참이라는 의미 관계가 성립하면 P는 Q를 함의한다. 그러니까 또는 Q는 P의 함이다. 철수가 동생에게 선물 줬다. 동생은 철수에게 선물 받았다. 자, 기억의 의미가 참이면 니은도 사실이겠죠? 철수가 동생에게 선물 주었으면 받았겠죠. 기억은 니은을 함의한다. 니은은 기억의 함이다. 함의 관계 있는 문장에서 한 문장을 부정하면 문장의 함의도 부정된다. 그러니까 16, 19, 기억을 부정하면 니은도 부정될 가능성이 있다. 철수가 동생에게 선물을 주지 않았다면 동생이 철수에게 선물을 받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맞죠? 함의 관계 있는 문장들은 두 문장의 의미 관계를 고려해서 이해하는 게 좋다. 그렇죠? 전제.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함의처럼 문장의 논리적인 의미 관계를 바탕으로 파악되는 의미 특성이죠. P와 Q가 P의 사실성 여부 판단이 Q가 사실 때만 가능한 의미를 보일 경우에 P는 Q를 전제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P는 Q의 전제다. 그러니까 철수가 동생에게 선물 주었다면 당연히 동생이 있어야 되겠죠. 동생이 없는데 선물 줄수 없죠. 기억이 사실이든 거짓이든 이 문장의 의미를 가지려면 20 니은이 사실이어야 한다. 니은이 부정돼 철수에게 동생이 없다면 기읍과 같은 참과 거실을 떠나서 무의미한 진술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런 것을 잘 보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국어 문장의 의미 특성입니다. 거기 21번 별표 하나 떠납니다. 자, 그래서 한국어 문장의 특성은 주어, 목적어, 동사 어순이죠. 능동태와 수동태 구분이 불분명하다. 우리말에서는 능동태와 수동태 예를 들어서 나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깎았다 이렇게 쓰잖아요. 머리를 자기가 깎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깎았다라고 써요. 우리말에서. 영어적으로 쓰면 깎였다가 맞는 거죠. 이게 맞는 건데 우리는 꼭 이렇게 깎았다라고 쓰죠. 부정법의 사용이 엄격하지 않다. 수 범주가 불분명하다. 음용이 많다. 자, 이제 하나씩 이제 의미를 보겠습니다. 옮겨보세요. 자, 주어 동사 목적어죠. 그래서 그녀가 책을 읽는다. 밑에 나오죠. 22번. 근데 영어에서는 she reads a book이니까 리드가 동사고 북이 목적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말은 또 시제도 있죠. 뭐 드셨다, 뭐 가셨다 이런 존칭 시제도 있고요. 자, 13번. 기억. 운동장에서 공을 차며 놀았다. 운동장에서 공을 찼으며 놀았다. 운동장에서 공을 찼으며 놀다. 자, 이거 별표는 비문이라고 그랬죠. 문장이 아니죠. 비문. 된다는 거죠. 선생님께서 손을 들어 나를 가리키셨다. 말을 대죠? 선생님께서 손을 드셔서 나를 가리키셨다. 이것도 안 되죠? 손을 드셔서 나를 가리켰다도 안 되죠. 비가 와서 우리는 소풍을 가지 못했다. 우리는 소풍을 가지 못했다. 비가 와서. 이거는 이제 물음표를 찍었다는 것은 뭐 틀린 문장은 아닌데, 이렇게 한 세모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3 기억의 스틱은 과거 시제 여시 뒤에 놓이는 것이 자연스러움을 보여준다는 거죠. 기억의 스틱을 보면 어디라고 하는 거 과거 시제가 뒤에 놓이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장에서 공을 참에 놀았다 같은 경우는 찼으며 놀았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뒤에만 이제 놀았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럼 앞에 참여도 찼으며가 된다는 거겠죠. 24는 시가 뒤에 놓여야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손을 들어 나를 가리키셨다 이걸 이렇게 써야지 손을 드셔서 가리키셨다는 좀 이상하다. 뒤에 것만 존칭 시를 붙여라. 그다음 25 기억력은 한국어에서 주절이 종속절보다 나중에 오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주절이 종속절보다 나중에 오는 것이 더 자연스러움을 보여준다. 그렇죠? 지금 우리는 소풍을 가지 못했다 이렇게 접어서 이게 주절이죠 주절이고요 비가 와서에다 또 밑줄 접어서 이 비가 와서가 바로 종속절이에요 비가 와서가 종속절 그러니까 종속절 다음에 그
주절이 오는 게 좋다 이런 말이겠죠. 니은 능동태와 수동태의 구분이 불분명하다. 영수가 빵을 먹는다. 이건 말이 되는데 빵이 영수에게 먹힌다 이런 말은 상당히 이상하죠. 그런 표현이 우리말에서는 상당히 부자연스럽다. 그런 얘기고요. 자, 그럼 넘겨보세요. 194쪽. 나 머리 좀 깎고 올게 말을 했는데 머리 좀 깎이고 올게. 원래는 깎이고 올게가 맞는 거죠. 근데 깎고 올게를 쓰는 거죠. 한국어에서는 이렇게. 영수가 국어를 공부한다는 되는데 국어가 영수에 의해서 공부되어진다. 이것도 상당히 이상하죠. 27은 나는 머리를 깎는 사람이 아니라 머리를 깎인 사람이죠. 그래도 능동이고. 또 28은 한국어에서 피동주가 주어인 통사적 피동 표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통사적 피동 표현이죠. 그러니까 국어가 공부하여진다 이런 말은 이상하다는 거죠. 자, 21번 디귿. 부정법의 사용이 엄격하지 않다는 거예요. 영어엔 not이라든가 아니 못 이런 게 있잖아요. 자, 29번 보세요. There is a book on the desk 하면 책상에 책이 있다. 책상에 책이 없다는 거죠. There's not a book이니까. 29, 30을 보면 영어에서는 부정수를 사용해서 문장을 부정하고 있지만 한국어에서는 없다 같은 부정적 어휘를 통해 있다와 대립시킴으로써 부정적 의미를 나타내요. 없다, 있다 이런 거. 엄격하게 말하면 30 이유는 부정수가 쓰이지 않았어요. 통사적인 부정문이라 할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부정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못이라든가 뭐 이런 거죠. 그런 안이라든가 안 먹어 못 먹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정수가 없다는 겁니다. 없다라는 말 자체는 부정수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195쪽이요. 한국에서는 부정의 뜻을 나타내는 어휘를 이용해서 문장 사이의 의미를 대립시키는 경향이 우세하다. 알다 모르다. 나는 그것을 안다. 나는 그것을 모른다. 이건 되죠? 그것을 알지 않는다. 알지 못한다. 있었죠. 그래서 두 문장은 알다 모르다의 어휘적 대립을 통해서 195쪽입니다. 문장 의미를 부정하고 있다. 오히려 30일 디귿처럼 부정수를 사용하면 아예 해석이 불가능하거나 어색해요. 그것을 안다.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른다지. 그것을 알지 않는다. 알지 못한다. 이런 것은 좀 이상하다는 거죠. 자, 수범주가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한국어는 상황 의존적인 문장 특성을 가지고 있다. 밑줄 치세요. 21 이을은 한국어는 상황 의존적인 문장 특성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32번 보면 There is a student in the classroom. 교실에 학생이 한명 있죠. There are three students in the classroom. 교실에 학생이 세명 있어요. 자, 교실에 한 학생이 있다. 세 학생이 있다. 세 학생 틀 이렇게 안 쓰죠? 여기 밑에 보면 세 학생들 이름 틀렸다는 거예요. 한 명의 학생이 있다. 자, 세 명의 학생이 있다. 교실에 세 명의 학생들이 있다 이렇게 쓸렸죠. 교실에 학생 하나가 있다도 나쁘진 않죠. 그러니까 학생 한 명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밑에 보면 복수일 때 들을 붙이는 것이 어색하다는 거예요. 교실에 학생 셋이 있다 됐죠? 교실에 학생들 셋이 있다 이것도 이상하다는 거. 그래서 이 우리말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수범주가 불분명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6쪽에 그두 번째 단락. 그러나 한국어에서도 들의 사용 여부가 복수의 의미를 나타내는 유일한 방법일 경우에는 생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숨어있는 동작주가 복수라는 걸 드러내기에 복수 표현이 불가능한 어휘에 들이붙는 경우도 있다. 웬 학생들이 찾아왔어요. 됐죠?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다 들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학생들, 뭐 사람들 이렇게. 또 어서 들 오세요. 많이들 오세요. 드세요. 이렇게. 들이 다 붙었죠. 그래서 들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복수성 여부를 드러낸다는 거고요. 미음은 음의 호응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는 문장 구성에서 서술어와 동작주 대상의 호응 관계를 중시한다. 197쪽입니다. 그래서 한국어에서는 주체나 객체. 이 객체라는 건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97쪽에 나오는. 대화 상대에 따라서 높임 표현이 체계적이다. 선생님 밑에 나오죠. 영희가 간다, 가, 가요, 갑니다. 선생님이 할 때는 가신다겠죠? 친구를 보다, 어머니들 때는 뵙다죠? 옷을 입다, 모자를 쓰다, 장갑을 끼다, 신발 신다. 36은 서술어의 높임 표현이 다양하게 사용되죠? 여기 보면. 그래서 이제 36 기획은 대화의 상대에 따라서 가, 가요, 갑니다. 니은은 문장이
주체에 따라서 가신다. 선생님이 존칭이니까, 존칭의 대상이니까 간다라고 쓰면 안 되겠죠? 가신다지. 디귿 36디귿은 문장의 객체에 따라 서술어가 달라지죠? 문장의 객체. 그러니까 객체가 대상이라고 그랬죠? 친구와 어머니. 거기 따라 달라진다는 거. 37은 이제 무엇이냐에 따라서 서술어가 달라진다는 건데, 영어에서는 이제 put on 또는 where. 그냥 써보세요. put on도 되지만, where도 되죠, where. 이게 이제, 이 where가 입다, 신다, 끼다, 모자를 쓰다. 이게 다 됩니다, 영어에서. 다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한번 공부해보라는 것이고, 199쪽이 이제 요약이 나오고, 제가 뒤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201페이지로 넘겨보세요. 여러분, 페이지 201페이지를 넘기면 문제가 5번까지가 나오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문장 의미론 연구가 필요한 이유만으로 짝지어진 것은? 이렇게 자, 여기 보시면 뭐가 답이겠습니까? 문장 의미는 단어들의 의미의 합과 같기 때문에 그랬는데, 문장의 의미는 단어들의 의미 아까 다르다라고 그랬어요. 같기 때문에 바뀐 거예요. 문장 의미는 사용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문장 의미는 구성 요소의 결합 구조와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에. 문장 의미는 단어들의 의미보다 구조의 의미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답은 디귿 리을 4번이죠. 자, 해설을 보면 문장 의미론을 연구하는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는 단어들의 의미를 합해도 문장 의미와 같지 않다. 따라서 기획이 잘못됐고요. 둘째는 문장의 구조적 의미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디귿이 옳은 진술. 셋째는 구조적 의미가 단어들의 의미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쪽 구조적 의미가. 자, 한 문장이 보편적 의미 특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것도 아까 다 앞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 보면 항진성, 모순성, 변칙성, 중의성 이런 것들이 이제 있죠. 이거는 앞에서 설명을 좀 드렸었죠. 거기 그 186쪽을 봐보세요. 거기 보면 문장의 보편적 의미 특성이라고 나왔죠? 항진성, 모순성, 동의성, 중의성이라고 그랬는데, 변칙성입니다. 그래서 이 동의성을 X 표치시고요. 변칙성으로 고쳐놓으세요. 자, 이렇게 고치시고, 변칙성 같은 경우는 한 문장의 의미 특성에서 한 문장 사이의 의미 특성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항진성, 모순성, 변칙성, 중의성. 거기서 변칙성이 안 들어갔으니까 답이고요. 두 문장의 의미 관계. 철수가 동생이 선물 줬다. 철수는 동생이 있다. 이건 아까 했죠. 기역은 니은을 전제한다는 거죠. 니은이 있어야지만 기역이 된다. 그런 이야기죠. 왜냐하면 선물을 주려면 동생이 있어야 되겠죠. 4번은 한국어 문장이 뒤로 갈수록 의미 가치가 중요해지는 것은 주어, 동사, 목적어. 어순을 보인다. 주어, 동사, 목적어, 한국어 문장은. 자, 밑에 이제 보세요. 그 문장 의미와 관련해서 주어, 동사, 목적어, 어순인 것은 문장이 뒤로 갈수록 의미 가치가 중요해진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1이 정답이다. 이에 부정법의 사용이 엄격하지 않다는 것은 통사적 장치보다 어휘적 표현을 이용해서 부정적 의미를 표현한다. 또 3의 수 범주가 불분명하다는 것은 상황을 적극 활용해서 해석한다. 4의 능동태와 수동태가 불분명하다. 행위자 중심의 능동적인 의미 표현이 중시가 된다. 그래서 한국어 문장은 주어, 그다음에 동사, 목적어의 어순을 보인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문장이 뒤로 갈수록 이제 그러니까 의미 가치가 중요해진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의 어순인 것은 문장이 뒤로 갈수록 의미 가치가 중요해진다는 것을 말한다. 자, 이 특성, 옷을 입다, 모자를 쓰다. 이건 의미 호응의 다양성이라고 봐야 되겠죠? 2번이죠. 영어에서는 이제 우리말에서는 입다 동그라미, 쓰다 동그라미, 끼다 동그라미, 신다 동그라미 없어요. 이렇게 쓸수 있는데, 영어에서는 모두 다 웨어라는 거죠. 그렇죠? 웨어 모자, 웨어 장갑, 웨어 신발, 웨어 옷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잘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나왔던 것이 이제 198쪽을 펴보세요. 페이지 198쪽. 4번에 1번 나온 게198. 198쪽인데 거기 이제 보면 38번 거기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그래서 한국어 문장의 특수한 의미 특성. 기억, 문장이 뒤로 갈수록 의미 가치가 중요해진다. 이거죠? 이게 지금 문제가 된 겁니다. 니은 행위자 중심의 능동적인 의미 표현을 중시한다. 디귿 부정적 의미는 통사적 장치보다 어휘적 표현을 이용한다. 리을 수 표현의 의미는 상황을 적극 활용하여 해석한다. 니음 서술어와 동작주 사이의 호응 관계를 중시한다. 이런 표현들도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 그 오늘은 구장 문장 의미론의 필요성과 연구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해봤거든요. 다시 한번 복습해서 내 지식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